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라임펀드의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을 체포하는 과정은 영화 이상으로 극적이었습니다. 경찰의 치밀한 잠복과 추적이 주요했는데 그 과정을 자세히 들어보죠. 자, 사회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김 전 회장도 은밀하게 움직였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단서를 잡은 거죠? 네, 한때 해외 도피설이 있었지만 김 전 회장은 국내에서 측근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만났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근들과의 만남이 결국 김 전 회장을 추적하는 단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서가 된 겁니까? 네, 경찰은 20명쯤 팀을 꾸려서 김 전 회장을 추적해왔습니다. 김 전 회장의 주변 인물을 모두 추적하고 또 갈만한 장소들도 저인망식으로 훑었습니다. 강남인지 강북인지 뭐 서울에 있는 고급 호텔을 좀 전전 했던 것 같은데 저희 방식으로 저희가 수사한 방을 펼치니까 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전 회장의 측근이자 스타 모빌리티 사내이사였던 A씨를 경기도 안산에서 체포했는데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A씨의 가족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제3의 인물인 B씨가 A씨 가족에게 접근한 것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은 B씨를 쫓았습니다. 자, 근데 이게 피해 규모도 상당히 많고 뭐 굉장히 규명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럼 B 씨가 김 회장을 직접 만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B 씨가 김 전 회장과 한 식당에서 만나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보했습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해 김 전 회장의 동선을 추적했는데 이 식당에서 은신처로 돌아가면서 택시를 7번이나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전 회장이 마지막으로 내린 곳은 성북구의 한 주택 앞이었는데요. 경찰은 23일 오후부터 바로 잠복에 들어갔고 같은 날 밤 9시쯤 김 전 회장이 콜택시를 타러 나오자마자 바로 체포했습니다. 예, 뭐 어렵게 추적을 해서 잡았군요.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이 관심을 받는 거는 이제 김 전 회장이 청와대 전 행정관하고 고교 동창 관계이고 또 정관계 로비를 했을 거다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김 전 행정관은 구속됐습니다. 또 친노 인사인 이상호 전 민주당 후보도 김 전 회장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지는 등 친분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 전 후보는 부적절한 금품 수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사건이 이제 피해자도 많고 또 액수도 커서 반드시 이제 실체를 규명해야 될 그럴 사건인데 이 청와대 전 행정관을 비롯해서 여권 인사들 이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이 과연 이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네, 김 전 회장은 로비의 귀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해액이 1조 6천억대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건 막강한 로비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언급된 인물이나 또 다른 제3의 인물을 통해서 권력층이나 금융당국 관계자에게 로비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예, 검찰의 수사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송원 기자였습니다.